어우,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안 하면 내가 다 깨물어 버릴 거야. 꽉꽉! 로마 세야나. 네, 안녕하십니까. 사랑하는 주민스 TV 시청자 여러분. 네, 아마 여러분들이 저의 현재 근황을 가지고 궁금해 하실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공식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됩니다. 일단은 저의 여행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인천공항에서 돌아왔을 때 열흘 됐는데 아무 이상 없이 잘 무사히 귀국을 했습니다. 그래도 항상 긴장의 끝은 놓치지 않아야 되겠죠? 이렇게 외부에 다닐 때는 마스크를 꼭 필참을 하고 여러분들도 가급적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가급적이면 그 94, 80 뭐 그런 걸로 잘 막아치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무사히 잘 나갔다 왔습니다. 예, 하지만 이것보다 더 궁금해 하실 게 있죠. 몇몇 친구들이 묻거나 궁금해 하시는 질문 있습니다. 선생님, 학교 떠나시나요? 1일문 하시는데요. 사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결론을 말씀드리면, 예, 맞습니다. 네, 이제 2020년 2월 29일부로 네, 제가 다니고 있던, 사랑했던 이곳을 네, 떠나게 되었습니다. 이유는 여러 가지가 좀 있고요.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네, 저의 미래 구상입니다. 네, 그런 것들을 위해 뭔가 한 단계 밟아나가는 과정에서 좀 더 열정적으로 살기 위해, 네, 물론 지금도 열정스럽게 살았지만은, 예, 이곳은 네, 지금 한강이고요. 잠시 자전거 라이딩하러 왔습니다. 지금 자전거가 안 보이는데요. 자전거가 있죠? 네, 라이딩하러 왔고요. 여행 갔다가 예, 요독을 좀 푸는 의미에서 멀지 아주 멀진 않게 예, 적절한 범위에서 타고 있습니다. 가급적 그 야외 활동 범위를 가급적 축소를 해야 되니까요. Anyway. 네, 뭐 건강에는 뭐 별로 이상 아직은 없어 보입니다.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정말 저에게 많은 도움과 협조 그리고 아름다운 추억들을 남겨주심에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. 그렇다고 해서 저희는 아예 안 보게 될 그런 건 아니죠. 항상 네, 열려있고요. 멀지 않은 데 가니까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SNS나 뭐 그런 거 보시면은 네, 근황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요. 이 지난 추억들, 제 첫 학교였는데 너무나 아쉽습니다. 하지만 네, 좀 더 이 미래를 더 잘 구상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많은 응원과 박수 그리고 좀 외람된 말씀도 있지만은 칭찬 네,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앞으로의 행복한 나날들만 많기를. 자,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공하시고 앞으로의 일에서 많은 행적들을 쌓아가게 될 겁니다. 아무튼 항상 축복과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있었던 곳과 거기 있었던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. 아무튼 감사드리고요. 우리는 다시 보게 될 겁니다. 네. 어떻게든 방법을 통해서든 말이죠. 아무튼간에 연락은 받는 걸로. 항상 유튜브, 페이스북은 열려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연락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네, 잊지 마시고 가는 길, 이왕 가는 거 잘 응원해 주시고요. 저도 또한 여러분들을 진심 축복 기도하겠습니다. 이만 주인스TV였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꽥꽥. 네.